각각은 평행하다. 여기서 말하는 AD라는 거는 이쪽에 있고요. EF라는 건 이쪽에 있고요. PC라는 건 여기 있죠. 그리고 AE 대 네. EB라 그랬는데 AE 대 EB가 3대 2다라는 이제 말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PQ를 어떻게 구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려고. 역시 복사를 좀 해서 이쪽에다가 그림 두 개만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먼저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여기에 둘 겁니다. 네. 요렇게 된 곳에. 그럼 2대 X는 이쪽을 X라고 부를게요. 5대 8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2대 X는 5대 8이다. X는 5분의 16이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로 시선을 이쪽에다가도 한번더 둘게요.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QF를 Y라고 부를게. 여긴 2대 3이겠죠? 여기가 2대 3이면 이쪽도 2대 3인 거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럼 2대 네. Y는 5대 8이다. 2대 Y는 5대 8이다. 그래서 Y는 5분의 16이다. 오, 이거 둘이 똑같네. 5분의 16 둘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5분의 16이고, 검은색 진한 거, 여기도 5분의 16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여기도 구할 수 있다. 이만큼. P에서 F까지 길이를 네.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쪽 삼각형에 이렇게 두면 돼.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거야. 한국 시험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를 뭐 A라고 부르면 길이를 3대 A는 5대 1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 3대 A는 5대 10이다. 3대 A는 5대 10이다. 두 배죠? 5에서 10 가는데? 그러니까 두배 하니까 6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제 5A는 30 네. 해가지고 A는 6이라고 하던가. 예. 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필기가 좀 많아지니까 빨리 풀 때는 5이 10이면 3이 6일 거야. 이렇게 푸는 편이야. 이것도 팁으로 하나 갖고 있고요. 됐다. 그럼 빨간색의 네. 길이가 6이고 검은색 진한 게 5분의 16이었어요. 그러면 PQ의 길이 이제 얼마인지 구할 자신 있습니까? 네, 네. 빨간색에서 검은 거 빼면 되겠다란 계획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은 6이었고 네. 검은색은 5분의 16이었으므로 5분의 30에서 16을 뺍니다. 그러면 5분의 14인가요? 뭐 그러면 끝나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괜찮았다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